안녕하세요. 10초 클립 빠삐입니다. 오늘은 눕기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물과 배경을 분리하는 작업으로 특히 머리카락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따내느냐, 그리고 다른 배경에 이질감 없이 합성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실무에서 사용되는 전문가 기법, 그리고 저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소스를 분석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햇볕이 오른쪽 역광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녀의 머리카락이 오른쪽은 밝은 붉은색이고 왼쪽은 적갈색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머리카락을 추출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양쪽 머리카락의 컬러 밸런스를 맞춰줘야겠네요.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Ctrl J 툴바에서 네 번째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상단에 셀렉트 서브젝트, 셀렉트 앤 마스크를 차례대로 두 가지 다 사용할 거예요. 체크박스를 모두 끈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레이어 1을 선택하고 셀렉트 서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인물만 분리가 돼서 선택이 됩니다. 셀렉트 서브젝트는 말 그대로 서브젝트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선택 영역을 저장하기 위해서 Add Layer Mask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위해서 Color Solid Layer를 하나 만들어요. 색깔은 머리카락이 잘 보이는 컬러로 수정합니다. 보다시피 마스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머리카락에 배경이 조금씩 섞여 있고 옷은 구멍이 난 곳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마스크를 수정하면 돼요. 왼쪽은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네요. 키보드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하면 블랙 앤 화이트로 된 마스크 영역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구멍이 나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곳곳에는 아직 배경이 남아있네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레이어에서 마스크를 선택하고 셀렉트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는 프로퍼티스에 가도 있어요. 뷰 모드를 확인하시면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우리는 오버레이와 블랙 앤 화이트를 주로 사용할 겁니다. 일단 취소할게요. 캔슬한 이유는 파란색 레이어 때문에 원본의 배경이 보이지 않아서요. 원본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눈을 끌게요. 그러면 원본 레이어와 마스킹한 레이어만 남아요. 자, 다시 레이어 1의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셀렉트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오버레이 모드로 바꿀게요. 오파시티 수치를 조정하면 배경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추출해야 되는 가장자리 머리카락을 확인합니다. 오파시티 40에서 50% 정도, 컬러는 머리카락이 잘 보이도록 바꿀게요. 구멍난 옷의 부분을 먼저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모드로 변경을 하시고요. 왼쪽 툴에서 세 번째 브러쉬 툴을 사용합니다. 브러쉬 툴은 화이트를 채워 넣는 기능이에요. 브러쉬를 선택하고 하드니스를 80에서 90% 정도 합니다. 구멍난 부분에 화이트를 칠합니다. 조금 면적이 넓으면 라소 툴을 선택하죠. 조금씩 드래그해서 감싸줍니다. 다 채워졌죠? 다시 브러쉬 툴과 번갈아 가면서 블랙인 곳을 화이트로 채워줍니다. 옷 부분이 다 채워졌을 겁니다. 오버레이 모드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잘 채워졌네요. 하지만 윗부분을 보시면 머리카락과 배경이 아직도 섞여 있어요. 가장자리 머리카락을 추출하는 기능이 리파인 엣지입니다. 사용법은 브러쉬와 비슷해요. 사이즈를 설정하고
클릭하거나 드래그를 하면 돼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Ctrl Z 합니다.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영역이 취소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배경이 섞여 있는 곳을 클릭합니다. 오버레이 컬러를 밝게 해봅니다. 머리카락에서 배경이 빠지는 게 보이시나요? Refine Edge는 디테일하게 머리카락을 추출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작업 도중에 블랙 앤 화이트 모드로 바꿔가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빠진 부분은 다시 채워줘요. 작업이 끝났으면 OK. 여기까지는 초급 단계이고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오늘 클립의 하이라이트죠. 저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배경이 블랙이라면 여기서 작업이 끝나버리죠. 하지만 배경이 밝은 색이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경의 컬러가 머리카락 테두리에 지저분하게 묻어 있어요. 눕기를 따다 보면 대부분 이 문제가 발생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완벽한 합성이죠. 레이어를 보시면 왼쪽에 픽셀 레이어, 오른쪽에 마스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독립적으로 각각 수정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머리카락에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검은색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은 바로 나치 툴입니다. 레이어에서 픽셀 레이어 영역을 선택합니다. 나치 툴을 선택하고요. 레인지는 중간값을 갖는 미드톤, 익스포저는 50%, 픽셀 레이어의 머리카락 끝부분들을 닷지 툴로 밝게 해줍니다. 지저분한 검은색들이 사라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 가장자리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안쪽이나 얼굴 쪽에 닷지 툴로 칠하면 안 됩니다. 검은색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왼쪽은 젓갈색 머리카락이어서 닷지로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번으로 태워버려도 안됩니다. 이럴 땐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브러쉬로 그냥 젓갈색을 칠해주면 그만입니다. 머리 안쪽이나 얼굴 쪽에 칠하면 안돼요. 붉은색 머리카락으로 바뀌는게 보이시나요? 역광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다시 닷지 툴을 선택하시고 약간 밝은 붉은색을 만들어줍니다. 키보드에서 Alt를 누른 채 레이어를 클릭하면 화면 크기에 맞춰서 피팅이 돼요. 빠진 부분도 닷지로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배경이 어둡거나 밝더라도 자연스러운 합성이 가능합니다. 눕기 따기를 완성했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0초 클립 빠삐였습니다. 감사합니다.